네, 함께 보는 즐거움, 알아가는 재미, 일에 대한 모든 것을 전하는 잡매거진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학생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찾아가는 취업 클리닉이 2부에 마련됐죠. 그렇습니다. 대학 정보와 함께 취업 전략을 여러분께 동시에 전해드립니다. 일석이조의 특별한 코너, 찾아가는 취업 클리닉,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제는 더 이상 구직자들을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찾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준비한 시간이죠. 네, 잡매거진이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의 구직자가 웃을 수만 있다면 어디든 네. 달려가겠다라는 각오로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요. 네. 그중 하나가 찾아가는 취업 클리닉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학교 정보부터 또 취업 준비생들의 이야기까지 그리고 넓게는 취업 정보까지 여러분께 확실하게 풀세트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네. 취업 클리닉 오늘 저희와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커리어 멘토스의 신상진 이사님. 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꼼꼼한 대학 정보를 전해주시는 분이죠. 이지영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찾아가는 취업 클리닉 이번에는 어디로 우리가 떠나볼지 이지영 캐스터 어떤 학교인가요? 네, 오늘 찾아가는 클리닉이 찾아가본 학교는 바로 영동대학교입니다. 네, 영동대학교. 영동하면 이제 포도와 곶감이 좀 유명한 것 같은데 네. 태진 씨 혹시 영동에 가본 적 있으세요? 아, 물론이죠. 포도와 곶감을 먹기 위해서 영동에 여행을 네. 갔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네. 영동대학교에 관해서는 자세한 정보는 사실 저는 잘 모르고 있거든요. 아무튼 지역대학으로서 굉장한 위상을 떨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이정 캐스터 맞죠? 제 얘기가?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하게 이 영동대학교에 대해서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요 화면으로 꾸며봤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이곳은 충청북도 영동군에 위치한 영동대학교. 지난 1994년 3월 개교한 영동대학교는 진리탐구와 사회봉사라는 교시에 따라 창의적인 미래인, 개방적인 세계인, 실용적인 전문인, 봉사하는 사회인 양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데요. 급변하는 대학교육 패러다임 속에서도 특성화 전략으로 지방대 한계를 뛰어넘으며 2013년 취업률 75.7%를 달성, 경쟁력은 물론 전문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취업 명문대학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영동대학교가 높은 취업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취업과 연계된 인기 특성화 학과 개설하면서 교육 역량을 더욱더 강화했기 때문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와인 발효식품학과 학생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습니다. 영동대학교 와인 발효식품학과는 와인을 비롯한 주류 발효 및 발효식품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국내 최초의 4년제 교육기관인데요. 그만큼 학습 분위기도 여느 대학의 강의실과는 사뭇 다르죠. 일반적으로 이제 흰색 종이와 여기 테이스팅 실에 있는 밝은 빛을 통해가지고 그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의 색상의 특징들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이트 와인 자체 이제 노란 빛이나 이제 엷은 투명한 빛 같은 걸 그리고 그런 투명성 같은 것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와 같이 이제 향은 약간 레몬향과 리치향, 샐러드라든지 물과 같이 몸소 와인을 체험하며 와인은 물론 더 나아가 발효식품에 대해 알아가는 학생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와인 산업과 외식 산업을 선도하는 인재로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와인 발효식품학과는 1학년부터 체계적으로 와인에 대해 배우는데요. 와인뿐만 아니라 커피나 이제 티 그리고 칵테일 등 다양한 이제 음료에 대해 배웁니다. 그래서 나중에 취업할 때도 와인이나 서비스 부분이 아닌 다른 식품업계로도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화된 시스템은 기본, 각종 와인 관련 교육부터 해외 연수, 자격증 제도까지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과 기회장을 선사할 예정이라는데요. 고 아이템을 가지고 와인이라는 것은 와인 한 잔에 다양한 맛과 향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와인을 만든 양조가의 철학부터 그 지역의 토양의 특성, 기후의 특성까지 다양한 것을 모두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에 관심이 있으신 친구들께서는 언제든지 영동대학교 와인 발효식품학과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영동대학교를 대표하는 또 다른 특성화 학과는 바로 뷰티 케어과입니다. 글로벌 뷰티 리더의 양성을 목표로 지난 2004년 개설된 뷰티 케어과는 해마다 성장하고 있는 미용 시장에서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을 아우르는 전문가 그룹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됐는데요. 특성화 전략으로 해마다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며 차세대 미용 인재를 양성해내는 요람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 커트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기초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익혀서 살롱이 1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살롱에서는 직접 패널을 통해서 직접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론 교육을 마친 학생들은 교내에 마련된 실습센터에서 실무를 접하게 되는데요. 진지한 표정, 능숙한 손동작 하나하나에서 프로 헤어 아티스트의 가능성마저 엿보입니다. 이제 주변에서 이제 해머님들이나 아니면 학생분들, 아니면 이렇게 영동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패널로 해서 저희 염색을 무료로 해드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배운 것을 토대로 진정한 사회봉사 실현에 나선 학생들. 실력도 쌓고 좋은 일도 하고 그야말로 일거양득인데요. 영동대학교 뷰티케어과 학생들의 뛰어난 실력,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하네요. 우리 손자 딸내가 해주는 것 같이 너무너무 고맙고, 아유 귀엽네 엄청이. 장애학생 교육복지 확립, 학교발전협의회 출범, 아산 제2캠퍼스 추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영동대학교 화려한 비상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영동대학교 소개를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일단 저는 굉장히 이색학과가 있다는 사실이 네. 참 신선한데요. 와인 발효 식품학과는 저희는 처음 들어봐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앞서 화면에서도 보셨다시피 귀에 확 들어오는 그런 학과인 것 같습니다. 네. 이 학과는요, 와인 및 식음료 전문가를 양성하는 국내 유일의 4년제 대학으로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와인 전문가뿐만 아니라요, 막걸리나 약주와 같은 전통주 양조 전문가 및 주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충북 영동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년 이제 포도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 포도 아가씨를 선발할 정도로 정말 포도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동대 와인 발효 식품학과도 이런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창설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 이런 게 바로 이제 지방 학교들의 어떤 특색이라고 할 수가 있을 그쵸.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학생들의 실력도 만만치가 않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13 대전 국제 푸드 앤 와인 페스티벌 이 소믈리에 경기 대회에서요. 전체 6개 상 가운데서 5개를 있을 정도로 와인 소믈리에 양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제4회 한국 전통주 소믈리에 경기대회 대학생 부문에서도 금상과 은상을 모두 차지해서 와인뿐만 아니라 전통주 부문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또한 학생들은요, 졸업 전까지 소믈리에와 이 칵테일 조주사, 바리스타 등 정말 최소 3가지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요. 와인 감별뿐만 아니라 제조와 발효, 가공, 유통 등 이 와인 산업 전반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요. 또 뿐만 아니라 산학 협력으로 지역 와인 공장과 와인 연구소 등 이 와인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만큼 실제적인 학습 기회가 많아서 그만큼 취업률도 높다고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영동대학교에 관한 간단한 소개는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바로 이 학교로 찾아가는 취업 클리닉 출동을 한 겁니다. 그쵸. 현장에 직접 나가 보셨는데 분위기 어떠셨어요? 예, 제가 사실 이제 충북 쪽 영동 지역이 충북 쪽이다 보니까. 네. 요즘에 날씨가 춥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솔직히 네. 호호하면서 상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데 그 취업센터 직원, 교직원분들께 너무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가지고요. 아주 따뜻한 그 룸에서 또 이렇게 좀 적당한 그런 그 시간 간격으로 네. 학생들을 아주 그 상담할 수 있었던 건 사실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네. 나중에 포도, 아까 얘기했으면 포도즙 예. 그것도 좀 주시더라고요. 선물도 많으셨네요. 예. 네. 네. 요즘 대학들이 정말 취업률 또한 대학의 커다란 경쟁력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 중에 이런 찾아가는 취업 클리닉을 잘 활용하는 것도 네. 학교도 살리고 학생들 돕는 일석이조의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과연 영동대학교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저희의 찾아가는 취업 클리닉을 신청하게 됐는지 대학 관계자의 이야기 저희가 인터뷰로 담아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런 기회를 지방대학에서는 뭐 자주 가질 수는 없으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취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이제 좋은 자리, 좋은 일자리를 찾고 자기 자신에 대한 공부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좋은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됐는지 이야기를 네.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어떤 프로그램들을 함께 하셨는지? 예, 뭐 네. 찾아가는 취업 클리닉 프로그램을 좀 설명을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네. 뭐 학교, 저희가 찾아가는 학교가 달라진다고 해서 프로그램 내용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고요. 예. 대상자는 신청한 대학의 취업 준비생이나 미취업자 모두 포함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지원자의 어떤 그런 강점과 적성을 또 찾아내서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또 진로에서 취업까지 그 원스톱으로 저희가 그 클리닉을 해드리고요. 네. 뭐 세부적인 프로는 그래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클리닉, 또 뭐 가상 면접을 통한 이미지 컨설팅 같은 것도 있고요. 또 뭐 그런 강의 기타 특강 같은 거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학생들이 뭐 취업에 부족한 부분 다 보완할 수 있는 네. 그런 프로그램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신이사님께서는 현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담당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이번에도 저는 1대1 컨설팅을 했습니다. 아, 네. 제가 워낙 학생들을 이제 상담해 주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요. 그래요. 예, 그 특수 아까 학과 학생들 대상으로 좀 부지런하게 상담을 좀 진행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을 가장 주력으로 컨설팅해 주셨어요? 앞서서 이제 그 학과 소개도 하셨지만 네. 뭐 저도 와인 발효식품학과 학생들을 예, 예. 상담을 많이 했거든요. 그 취위생 쪽 전공자 학생 상담했는데 그쪽은 직업 특성상 좀 그 취업할 수 있는 기업 대상이 조금 그 일반 대기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업 세부적으로 기업 선정 또 혹시라도 뭐 특수 이제 전문 쪽 회사 들어갈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제가 좀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요. 1대1로 우리 학생들을 만나셨는데 기억에 남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와인 그쪽 이제 그 와인 발효식품 학과 학생 중에 제가 아까 뭐 금상 은상 수상한 실적 얘기하셨는데 예. 실제로 거기서 은상 수상한 학생 상담을 했거든요. 직접 만나셨어요. 역시나 학생들이 그런 학교 다니면서 실제 어떤 공모전의 대회에서 또 직접 참가도 해보고 수상을 하니까. 네. 자신감이 의외로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그런 부분이 인상적이었고 또 아까 뭐 치위생학과 그쪽 전공하는 학생들도 중에서 또 제가 되게 좀 성실한 학점이 높은 죄송합니다. 학생인데 또 뭐 학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물어보고 준비도 본인이 철저하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아까 와인 발효식품학과 이야기도 나오긴 했지만 뷰티케어와 같은 이런 이색학과들은 아무래도 취업 전략을 다른 과는 확실하게 다르게 짜야 될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그런 좀 특수 전공 학과 학생들은요. 네. 취업할 수 있는 기업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물론 그쪽에 이제 굉장히 오래되고 전문적인 좋은 큰 회사도 있지만 작은 또 소규모의 좀 개인 사업체 위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좀 진로나 취업에 대한 비전을 좀 장기적인 비전을 생각해서 회사를 가셔야 돼요. 그렇군요. 너무 작은 곳에 그냥 덜컥 오라고 해서 가면은 나중에 또 본인 진로나 커리어에 네. 좀 애로사항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신이사님 직접 다녀오고 나서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열정과 열의가 넘쳤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네. 우리 영동대 학생들은 실제로 찾아가는 취업 클리닉 이후에 어떤 반응들을 보여줬는지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번 취업 클리닉 이런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런 기회가 와가지고 저한테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거 듣다 보니까 또 이제 제가 뭐 면접관 같은데 면접 볼 때 뭐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돼가지고 정말 저한테 이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일단 지방대학교에서 저처럼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게 너무 좋았던 기회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자기소개서 이력서 컨설팅이나 이미지 메이킹 수업을 들으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많은 정보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장에서 끝이 났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학생들이 현장에서 못다한 질문들을 해결해달라고 우리 촬영팀을 붙잡았다고 네. 하는데요. 그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사님께서 어떻게 즉석 질문에 대한 답변 해주실 준비 되어 계십니까? 네, 준비 완료됐습니다. 예.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면접을 볼 때 첫 인상이 중요하다 하잖아요. 그 첫 인상이 인상이 남을 만큼 강력한 게 좋은지 아니면 그냥 깔끔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냥 무난한 그런 인상이 좋은지.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네. 사실 너무 당연한 질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학생들 입장에서 궁금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 꽤나 또 심오한 질문을 우리가 들어봤는데 네네. 학생들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궁금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예쁘게 차려입었는데 인사 담당자가 보기엔 이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면접에서 중요한 첫인상 어떤 게 있을까 이사님? 예, 좋은 학생이 이제 좋은 질문을 했는데요. 사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면접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객관적이려고 면접관 분들도 요즘 교육도 받고 사전에 준비를 하지만 그러니까 주관적인 또 그 판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너무 강력한 개성은 그러니까 어떤 면접관한테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분한테 되게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너무 튀게 개성을 보이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좀 안정적이면서도 무난하지만 본인만의 그런 좀 약간의 색깔이 그냥 보일 수 있는 그 정도로 준비하시는 게 죄송합니다. 좀 구체적이지 못할 수밖에 없는 답변입니다. 네.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 설문조사 결과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해가 쉽도록 인크루트에서 인사 담당자분들 대상으로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 10분 중 5명 정도 절반가량이요. 일단 면접 때 지각하는 지원자가 가장 싫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네. 지각을 하게 되면 일단 처음부터 그 모양새가 좀 흐트러지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면접자의 태도 중에서 가장 좀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인사하는 거, 또 말투, 시선 처리. 예, 저희가 또 아이컨택을 많이 얘기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호감 가는 기본적인 태도를 볼 때가 제일 이제 영향을 많이 준다. 그게 한 거의 67%. 그래요. 굉장히 사실은 첫인상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외공이라고 표현하는데 외모, 목소리, 태도, 행동, 손짓, 그렇죠. 발짓 그런 부분을 좀 처음에 준비를 주의를 해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뭐 첫인상 하면 또 우리 캐스터 중에서는 이지영 캐스터의 첫인상 상당히 좋거든요.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표정도 상당히 밝고. 네, 저는 늘 여유를 갖고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려고 노력하는데요. 네. 마음이 편하면 좀 표정도 편해지지 않나 생각을 해봤고요. 또 두 분 아시다시피 전 너무 많이 웃기 때문에 좀 조절을 해야 되는 필요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우리 면접 가실 때 여러분들 최대한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요. 얼굴이 네. 긴장을 덜 하기 때문에 그럼. 가장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제가 지방 4년제다 보니까 수도권 대학 학생들보다 부족한 게 많다고 느껴지는데 면접이나 이런 데 가서 수도권 학생들보다 더 저를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지방대학생과 수도권 학생을 저희가 나눌 필요는 없겠지만 어찌됐건 네. 지방대학생들에게는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고 또 예민한 부분인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예. 이사님 어떤가요? 네네. 예, 뭐 실제로 뭐 학생이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지방권 출신 학생들 혹시 또 면접에 갔을 때 뭐 옆에 학생은 뭐 서울에 또 뭐 어디 상위권 학교다 그러면은 면접 들어갈 때부터 아 나는 이제 오늘 끝났구나. 상대적으로. 예, 제발 예. 나랑 같은 조는 되지 말았으면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요. 면접관 분들이 그런 타이틀로 평가할 거면 면접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이미 서류 전형에서 내가 서류 전형 합격했다는 거는 이미 지방대든 서울 뭐 상위권이든 그쵸. 똑같은 이제 그 제로에서 시작되는 게임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면접 때 어쨌든 지방대 학생들 같은 경우 그런 선입관의 편견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먼저 부담감이나 압박을 받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만큼 내가 좀 학력에 관계없이 학벌에 관계없이 나의 강점 무엇을 어필할 것인지를 네. 생각해서 그거를 자신감 있게 오히려 발표를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면접관 분들은 오히려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아, 예. 프로필 보고 아 제가 뭔가 좀 위축돼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봤을 그렇죠. 때 더 본인이 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래, 오히려 생각합니다. 반전의 매력을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방대 학생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역으로. 않을까 싶어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추세가 뭐 공기업 같은 경우도 지방 이전 거의 추세가 많고요. 네. 또 어떤 대기업들도 뭐 생산 관련된 쪽은 또 지방 지사나 그 지방에 또 사업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또 지방 학생들이 무조건 또 수도권, 서울만 이렇게 뭐 취업해야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큰 회사 중에서 또 지방 쪽에 지역 연구를 좀 갖고 있는 기업들에 적극적 지원하시면요. 오히려 또 지방 그 연구 학교 출신 학생, 네. 또 연구지 거주 학생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취업 전략을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네. 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어느덧 마지막 질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저희 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취업을 하면 밤늦게까지 되게 일을 많이 하는데 되게 연봉 같은 게 어떻게 되고 어떻게 뭐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잘 모르겠어서 그 부분이 정말 궁금했던 것 같아요.
자, IT 분야의 연봉 수준이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네. 신혜사님도 IT 분야와 조금 관련이 있으시죠? 예, 예전에 네. 제가 뭐 그쪽에서 네. 현업을 했던 사람이기 네. 때문에요. IT 쪽 뭐 저희가 기본적으로 연봉 정보는 이제 업종 따라 또 회사마다 차이가 많기 때문에 좀 뭐 방송상에 좀 말씀 세부적인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중소기업 평균 연봉이 한 2천 초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IT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반 직종보다는 연봉이 조금 그래 다만 뭐 몇 프로센트 정도 높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제 생각에는 2000대 초반 중반 정도 그러니까 중반 정도까지 줄 수 있는 중소기업이라고 하면은 IT 기업이라고 하면은 뭐 작은 회사로서는 어느 정도 그 괜찮은 연봉이고요. 뭐 만약에 좀 대기업 쪽 이제 규모가 커지면은 요즘에는 거의 뭐 평균 연봉이 3000대 중반 뭐까지 후반까지도 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2000 한 중반에 3000 중반 사이에서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괜찮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야근 같은 경우에 연봉이 아예 높게 나와요? 아니면 시간 외수당으로 따로 나와요? 참 애매한데요. 예.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뭐 IT 쪽은 워낙에 프로젝트 특성상 야근을 할 일이 많은데요. 네. 그것 때문에 연봉을 더 많이 준다기보다는 시간의 수당을 기본적으로 예, 뭐 저희가 시간의 수당을 줘야 되는데 또 약간 좀 편법이나 아니면 그 제대로 좀 지급을 안 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학생들이 좀 잘 그 노무 관련된 그죠? 고용 안정법이나 그런 노무 관련된 좀 지식을 가지고 나중에 입사하셔서도 좀 피해가 없도록 하시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셨고요. IT 분야에서도 사실 뭐 업무에 따라서 업무 강도가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사실 뭐 세부 직무 특성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네. 크게 뭐 몇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요. 먼저 IT 쪽 이제 개발직 같은 경우 또 내부 개발직, 그러니까 내부 자체 솔루션이나 자체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서 판매하는 회사는 안에서만 이제 개발을 하는 역할이 있고요. 네. 저희가 보통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발달된 쪽은 SI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외부 프로젝트.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가서 현지에 가서 사이트에 가서 개발을 해주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개발 기간이 정해지고 기간 안에 어느 정도 범위에 개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업무 강도가 좀 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예, 뭐 그러니까 갑을 관계에서 을로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특성, 내부 개발직, 이제 갑으로서 그냥 순수하게 하는 경우와 을 입장에서 하는 그 특성을 좀 이해를 해서 본인 취업 진로를 또 잡으시면 좋겠고요. 네. 또 그냥 개발 이제 주요 이제 프로그램 개발이라고도 하고 코딩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쪽에 개발 역할이 있고 또 시스템 관리 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버라든지 뭐 스토리지 같은 하드웨어 장비를 관리하고 네트워크 쪽 운영하는 또 업무들이 있는데 그런 쪽은 관리성 업무는 아무래도 좀 특성상 뭐 좀 정기적이고 패턴이 일정한 네. 형태로 좀 선호하는 학생들도 갈 수 있는 좀, 예, 분야가 될 수 있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그래요. 예. IT 업계도 분야별로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는 거 우리 학생들 꼭 참고하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동대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취업 클리닉 현장 소식에서부터 또 현장에서 온 취업 준비생들의 궁금증까지 모두 해결해 봤는데요. 네. 끝으로 오늘 나와주신 두 분께서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께 힘이 되는 네.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먼저 이정 캐스터. 네. 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달을 향해 나아가라, 달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 별 사이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 꿈을 크게 또 목표를 높게 가져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우리 이사님도 네.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됐는데요. 뭐 사실 지금 이제 그 채용 비수기가 이제 시작이 거의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뭐 여러분들이 12월, 1월을 또 어떻게 또 마음을 다잡으셔서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또 상반기 채용에 또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을 것이니까요. 올 연말 연시 또 항상 그 용기를 내서 훈훈하게 네.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신상진 이사 그리고 이재영 캐스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잠명거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네요. 네,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재밌어질 잠명거진 내일의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즐겁고 힘나게 일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의 잠명거진은 계속됩니다. 쭉.